AI가 실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너무 궁금하다며 DM을 보내준 남상규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적합한 로케이션을 찾고 복잡한 편집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의 발전으로 누구나 낮은 진입 장벽으로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예전에는 스토리 기획부터 연출 촬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방향성 있는 검색어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AI의 대중화는 시각적 상상력을 대하는 인류의 태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영상 편집, 광고, 사업 등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도태되기 쉬운 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오픈 AI의 소라를 통해 AI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AI와 미디어의 연결점 그리고 그 무한한 확장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소라에 접속하면 구글 계정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챗GPT 플러스 또는 프로 버전 중 하나를 유료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플러스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해 볼게요. 결제 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면 메인 화면에 접속할 수 있고요. 그럼 먼저 소라가 타 인공지능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소라는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기능 등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한글 명령어 인식을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나 영상의 품질은 현재 기준 압도적이고요. 단순한 수준을 넘어 상업 광고나 브랜드 콘텐츠에 바로 적용할 만한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어떤 인공지능도 제대로 구현을 하지 못했던 동양인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문제까지 해결을 해서 그동안 정보나 뉴스 그리고 사건 사고로 다루는 채널이 외국 영상을 억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범용성으로 소라는 교육, 업무,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 플랫폼입니다. 특히 OpenAI의 챗GPT와의 연동을 통해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죠.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에서 소라를 활용해 단시간에 구독자와 수익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고요. 소라를 구독하면 챗GPT도 자동으로 유료 버전으로 전환이 되어 정보 검색 속도와 품질이 함께 향상됩니다. 다음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연성으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라는 그룹과 마찬가지로 검열 장벽이 낮아서 셀럽 이미지 등을 보다 자유롭게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인의 이미지는 상업적 사용 시 반드시 저작권에 유의를 하셔야 하며 OpenAI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그럼 이제 소라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의 기능은 왼쪽 상단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기능은 단축키 컨트롤 K입니다. 이 단축키를 통해 소라에 저장된 자료들을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며 이 기능은 생성이 아닌 검색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권장합니다. 아직까지 한글이 적용된 자료가 많지 않아 영문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간단한 검색으로는 충분한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와 비디오 메뉴에서는 인기 명령어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명령어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이미지를 베이스로 생성된 이미지는 이와 같이 리믹스로 표기가 되어 클릭을 하면 원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원본 이미지를 저장해 필요시 불러와 편집을 하거나 에딧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이미지를 추가해 자연스러운 합성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내 인물을 한번 검색해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오직 이름과 직업만 기입했는데 정확한 인물의 이미지와 깔끔한 합성 결과를 보여주죠? 다음으로 영상 생성 메뉴에서는 명령어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고요. 탑 메뉴에서는 인기 영상 결과물을 확인이 가능하고 라이크 메뉴에서는 내가 저장한 명령어와 스타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플러스 사용자 기준 720p, FHD 이상은 프로 버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영상 길이, 개수, 프리셋 지정들도 이 메뉴에서 세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를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유튜브에 사용할 썸네일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는 장면 플러스 돈 이미지 추가, 그리고 단기간에 성공을 하는 방법에 한글 제목을 넣어 썸네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 이렇게 꽤 자연스럽고 인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글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의 얼굴이 동양적으로 표현이 될 경우에는 명령어 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리믹스 기능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나 이미지로 합성 편집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제 캐릭터 이미지를 넣고요. 얼굴을 교체해달라고 명령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에는 배경색도 있고 몸통도 존재하며 악세사리 또한 있는데요. 소라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합성하는지 보도록 하죠. 어때요? 정말 준수한 결과물을 단 몇 분 만에 만들었죠? 특히 제목을 이미지 뒤에 배치하여 입체감을 주는 표현은 현재 소라에서만 가능한 고급 기능으로, 편집 시간을 줄여주면서 퀄리티를 챙길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제목의 폰트나 크기를 수정하고 싶다면 포토샵에 들어가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활용하면 배경 복원 후 새롭게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포스터를 빠르게 제작해 볼게요. 맥도날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는 간단한 명령어를 넣어봤고요. 결과물을 보면 바로 출력이 가능한 수준의 고퀄리티 이미지가 생성이 되며 로고와 브랜드, 네이밍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교체 명령어로 영문에서 한글로 변환도 가능하며, 주인공을 넣어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제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포스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소라는 이외에 만화 스타일 이미지도 손쉽게 생성이 가능한데요. 이미지를 먼저 추가한 뒤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와 같은 만화 느낌이 적용이 되고요. 이후 리믹스 기능을 통해서 이 스타일로 6컷 만화를 제작해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마치 만화책을 보는 듯한 이러한 컨텐츠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 한글 텍스트 인식률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이 부분은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조만간 개선이 될 거라 예상해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좀 전에 소라를 구독하면 유료 버전의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GPT-4를 사용하면 다양한 감정 시트를 담은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는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서 고퀄리티의 캐릭터를 생성이 가능하고요. 투명 배경을 추가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캐릭터로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담은 이러한 시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프로세스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저 역시 채널 캐릭터의 다양한 동작과 표정을 손쉽게 만들 수 있었고요. 이미지에 자연스러운 동작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 AI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이제는 영상 제작 과정에 오랜 시간을 들이거나 밤샘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트라는 개념, 그리고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며, 더 많은 실시간 정보는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팔로우해서 더 많은 자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세요. 안녕!